10년이 넘은 풍년 밥엽서입니다. 이거를 부푼만 갈아도 20년, 30년을 쓸수 있는 그런 밥솥인데요. 오늘은 요 안전벨브가 이제 김이 새가지고 안전벨브를 갈면 더 정말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전벨브를 주문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6천 원 정도면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저렴하게 다시 이제 새 것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이즈가 13mm 스패너, 13mm 스패너나 아니면 가정에서 쉽게 볼수 있는 벤치라든가 파이프렌치 이런 걸로 잡아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었습니다. 쉽게 풀리죠? 자, 손으로 풀고. 자, 쉽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빼야 되는데요. 여기는 자, 위로. 쉽게 바로 빼놓습니다. 여기 잠깐 이제 찌꺼기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분리된 밸브입니다. 요 구멍에서 김이 많이 새고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쉽게 제껴지는 바람에 김이 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거를 주문했어요. 자, 새 거를 먼저 이거를 잘 풀어준 다음에 구매 링크도 이제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구멍이. 자, 이것도 같은 모양이죠. 이거를 바로 꽉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원인이 여기 고무 바퀴 다 사갔네요. 보니까 새 거는 고무 바퀴 하얗게 잘 둘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헌 것은 고무 바퀴 삭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많은 김이 새어 나와서 밥이 설 익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결합을 했습니다. 바로 꽂아서 요 모양은 다르지만 이제 모양이 다르지만 역할은 같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꽂아줍니다. 최대한 꽉 꽂아야 되겠죠? 최대한 손으로 꽉 조인 다음에 아까 풀었던 13mm 스패너로 돌려줍니다. 최대한 꽉 돌려줍니다. 어느 정도 돌렸다고 생각하면 바로 여기 고무 바퀴가 있기 때문에 내열성 고무 바퀴이기 때문에 열에도 강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밥이 더 김이 안 새기 때문에 밥을 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풍년 압력솥 부품 교환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 소소한.